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뭐예요? 앉아 앉아 있다. 앉아. 있다. 2번 운동화. 운동화. 3번 웃다. 웃다. 스마일. 레프. 마야. 오케이. 웃다. 4번 연락하다. 연락하자. 연락하다. 컨택. 컨택. 보통 뭐 전화 아니면 이메일. 5번 가방이 이 바뀌었어요. 가방이 뛰었어요. 바뀌었어요. Change. 오케이. 가방이 바뀌었어요. 6번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 생겼어요. Exactly same. Exactly same. 똑같이 생겼어요. 7번 수리하다. 수리하다는 repair, fix, repair요. 수리하다. 8번 화를 내다. get angry. 9번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다운 되는 거죠. depress, depress. 10번 돌아가시다. 돌아가시다. pass away, 돌아가시다. 11번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자유롭게 하며 freely 이야기하다 talk. 12번 결혼식장. 결혼식장. 웨딩 홀이에요. 웨딩 홀. 결혼식장. 13번 일공사하다. 공사하다 하면은 construct 뭐 repair. 14번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Just have 10 minutes예요. 15번 거리를 구경하다. 구경하다. look around 구경하다. 에코. 16번 바람이 바람이 불다.불다. windy 바람이 불다. 17번 밖이 덥다. 덥다. hot outside 덥다 hot 밖이 덥다. 18번 더럽다. dirty 더럽다. 19번 기억에 남다. 기억이 남다. 기억에예요. 에, 기억에 기억에 남다. 남다 하면은 have good memory 기억에 남다. 20번 운이 없다. 언니. 운이 없다. Not no any fortune, no lucky, not lucky. 운이 없다. 괜찮았어요? 네. 잘 봤어요? 네. 그럼 선생님 안 물어볼게요. I don't ask how many correct. 근데 you check vocabulary. vocabulary 단어는 really basic이에요, basic. 그래서 공부합시다. 오늘 유닛 1부터 한번 봅시다. 유닛 1. 유닛 1에서는 우리 는 something something, 은 something something 배웠는데 먼저 볼까요? 여기 누가 제임스 씨예요? 할때 제임스 씨는 여기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시다. 그러면 제임스 씨, how to explain? 우유를 마시는 사람.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 히로미 씨, 지금 뭐예요? 히로미 씨. What? This is 히로미. 히로미 씨 뭐예요? 책을 읽는 그렇죠. 책을 읽는 책을 읽어요. 히로미 씨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이 사람이 히로미 히로미 씨예요. 씨예요. 그렇지. 책을 읽는 사람이 히로미 씨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완씨, 완씨 뭐해요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러면 how to express about 완씨?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어,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완씨예요. 완씨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화하다 타쿠야 씨 how to 전화 받은 사람이 전화하는 어, 전화를 하는 전화하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누가 타쿠야 씨예요? 하면 전화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어, 그래서 동사 verb next에는 는 근데 this 는 present예요. present. 그 다음에 선생님 explain next page together. 그 다음 다시 할 거예요. next는 동사 next 은 어 그러면 은은 언제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past tense. past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last week 찍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우유를 마시는 거 지금 우유를 마셔요. 그럴 때는 는 past tense는 지난주에 봤어요. past tense. 그러면 지난주에 본 영화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동사 컴바인은 noun 8 그 다음에 동사 컴바인 은 noun 네 저 어 뭐지 보다 결석하다 운동하다 그다음 만나다 먹다 Now watching some movie 지금 영화를 봐요. 그러면 지금 보는 어, 지금 보는 영화. 어, 보는 영화죠. 근데 yesterday 봤어요. 그러면 본 영화. 네. 영화. 그렇죠. 봤어요. 이분도 봤어요. past tense. 근데 when we combine this grammar는 starting point는 base form이에요. base form. 보다. 거기서 delete 다 하고 no 받침 그러면 본 영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봤어요. Give this vocabulary. 어 그러면 봤 영화 봤은 영화 아니에요. 항상 combine grammar at that time starting point는 base form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 결석하는 학생 하면은 present는 결석하는 학생. 그다음에 yesterday absent 하면 결석한 학생. 그다음 운동하다 now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yesterday 운동한 사람. 그렇죠. 운동한. 만나다 place 장소 하면 만나는 어, 장소는 place예요. place. 그러면 yesterday 하면 만난 장소. 만난 장소. 먹다. 지금 먹어요. 음식. 먹는 음식. 먹는 음식. 어, 그다음에 already yesterday 먹은 음식 됐어요. 그럼 irregular form을 봐야죠. 또 듣다 걷
읽다, 부르다, 쓰다, 만들다. 음악, now listen music 하면 뭐예요? 듣는 음악. 그렇죠, 듣는 음악. Already listen, past tense 하면? 들은 음악. 들은 음악 되고, 그 다음에 걷다, street, 거리예요. street가 거리. 그러면 now I walk the street. 걷는 거리. 그러면 yesterday I walked. 걸은 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present는 not change because this is consonant. 그래서 듣는, 걷는. 하지만 past tense는 들은, 걸은. 그러면 부르다, 노래. 지금 노래. 부르는 노래. 그렇죠. 부르는 노래. 근데 노래. already yesterday 부른 노래. 네, 부른 노래. 그러면 쓰다, 편지. 지금 써요. 쓰는 편지. 오케이. already done. 쓴 편지. 그렇지. 쓴 편지. 그럼 만들다, 음식 하면 만드는 음식. 여기서 일레귤러죠. 느브스 앞에서 드랍이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 already 만들었어요. 만든 음식. 그래서 동사 verb는 present는 는 noun, past tense는 은 noun.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책 보세요. 선생님 워크북 보여줄게요. 같이. 자, 그냥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할게요. 1번 완씨가 요리를 잘 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다 동사 컴바인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이 완씨예요. 2번 아밀라 읽으세요. 아밀라. 뭐예요? 2번 나. 워크북 선생님 거 보세요. Now do not see your workbook. Just see screen. 선생님 share 안 했구나. 네. 미안해요. 아니. 여기 2번 읽으세요. 와인 씨가 어디? 2번 넘버 2. 2번. 와인 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이 투안 씨예요. 일어나는 사람이 투안 씨예요. 3번 네. 엘리자베스. 아우 씨가 식사 후에 과일을 먹어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사람이 바울로 씨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민 씨 4번. 제니 씨가 저녁에 항상 운동해요. 저녁에 항상 운동하는 사람이 제니 씨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똑같아요. 한국 친구가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빨리 배워요. 태호 씨 2번. 태호 씨 딱 나가졌는데. 그럼 니나. 학생 카드가 없는 사람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스크린 잘 보여요? 네. 학생 카드가 없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태호 씨. 3번. 지금 스크린 보세요. Just see screen. Do not see your workbook. Because your workbook already have answer.
이거 just to remind you can do or not. 3번. 주말에. 네. 어, 이거 주말에 뭐 해요? 시간이 있는 친구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어, 시간이 있는 친구하고 잠깐만요. 조금 더 크게 보여 줄게요. I will share bigger. 갑자기. 보여요? 만 아, 네. 야. 오케이. 그다음에 4번 아미라. 아, 하숙집이 어디에 있어요? 앤디 씨가 사는 하숙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 살다니까 일레귤러죠. 앤디 씨가 사는 하숙집. 맞아요? 네. 네. 어, 그다음 엘리자베스 5번. 5번. 하숙집에서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 와이씨예요. 그렇지. 일레귤러 폼 잘했어요. 그러면 다시 넥스트 페이지. 그냥 선생님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워크북.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어제 구두를 샀어요. 이 구두가 어제 산 구두예요. 어떤 거예요? 산 구두. 패스트 텐스는 은 해야 돼요. 그다음 총씨 2번 하세요. 어제 친구하고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어제 먹은 음식이 불고기예요. 그렇지. 은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니나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니 씨하고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작년이니까 본. 그다음 다시 이민 씨.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친구한테서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패스트 텐스는 은는 해야 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그냥 읽을게요. 오다. 오는 온. 읽다. 읽는 읽은. 그렇지. 쓰다. 쓰는 쓴. 듣다. 듣는 들은. 놀다 노는 하고 노는 이렇게 되죠. 노는 논 irregular form 잘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next page 누가 어제 등산했어요 했더니 어제 등산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이해돼요? 그 depends on the question. 네. 어제 네. 등산한 사람. 그러면 아미라 2번. 누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요? 신문을 읽은 사람이 지훈 씨예요. 어, 신문을 읽은 사람. 엘리자베스 3번. 누가 어제 수어 씨한테 굿을 줬어요? 수어 씨한테 굿을 주은 사람이 앤디 씨예요. 꽃을 뭘까 답은? 주다가 베이스 폼이잖아요. 주다. 그래서 네. 어, 꽃을 준 사람이 앤디 씨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태호 씨 4번. 누가 조금 전에 음악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사람이 자꾸야 씨예요. 들은 사람이. 올레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그래서 present tense, past tense, form 기억하고
depends on the tense, situation, combined, present or past.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next 페이지에 워크북 그냥 바로 볼게요.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Do you remember? 네. English wear. Wear 할 때 한국어로는 입다, 신다, 쓰다. Depends on the item. 입다. 뭘 입어요? 옷. 그렇죠. 보통 옷을 입어요. 그래서 뭐 바지, 치마, 셔츠, 뭐 코트 이런 거 다 입었어요. 입다 해야 돼요. 그럼 신다, 신었어요는? 신발. 신다는 신발, 양말. 그렇지. 신발, 운동화. 양말. 운동화. 신발은 뭐 운동화, 구두 다 구두. 포함되죠. 그래서 신발, 양말 신었어요. 그 다음에 썼어요는? 모자. 안경. 그렇지. 모자. 또? 안경. 안경. 목걸이. 목걸이는 하다. 안경은 글라스예요. 글라스. 그래서 모자를 썼어요. 안경을 썼어요.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앤디 씨하고 한스 씨가 있고 지훈 씨가 있어요. 그러면 한스 씨가 와이셔츠를 어떻게? 입었어요. 입었어요. 지훈 씨가 안경을 썼어요.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어요. 옷은 입다, 신다, 쓰다, which one? 입다. 입다. 옷 입다. 신발? 신다. 신다. 안경, 모자? 쓰다. 안경 쓰다예요. 그 다음에 목걸이 스카프는 하다요. 하다예요. 목걸이하고 스카프는 하다. 그 다음 반지 뭐예요? Ring. 그래서 반지를 끼다. 끼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여기 보면 지금 소라 뭐 이런 옷을 입고 파울로 씨 모자를 쓰고 제니 뭐 운동복 운동화 그다음 여기 미나 씨 있어요. 미나 씨.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누가 모자를 썼어요? 아까 누가 모자를 썼어요? 파울로 씨. 파울로 씨. 그래서 answer 모자를 쓴 사람이 파울로 씨예요. 그 you report this answer and then make a question. Understand?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 잠깐만요. Final exam에서 100% 전부 다 워크북이에요. All from workbook. 근데 워크북 문제 same. 근데 선생님 믹스. 어떻게 믹스? 그러면 present tense only present tense, past tense only past tense.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didn't explain situation. present tense 뭐 past tense mix situation. For example, 지금 밥을 먹어요. 그 음식은 불고기예요. 그러면 지금 먹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불고기예요. 그렇지. 어제 음식을 먹었어요. 불고기를 먹었어요. 이러면 어제 먹은 음식은 불고기예요. Something like that. 이해돼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리뷰할 때 워크북 리뷰하는 이유는 this 문제 패턴 보세요. 이거 exactly same question, same pattern. Understanding and then exam no problem. Okay? 그럼 다시 책으로 2번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제니 씨예요. 그럼 what is question?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신었어요. 그렇지.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되겠죠.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하면 what is the question?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그렇지.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엔 스카프, 파울로 씨, 완 씨, 여기는 이리나 씨 있어요. 그 다음 1번 누가 스카프를 했어요? Question. Answer. 스카프를 한 사람이 리엔 씨예요. 그 다음 여기서 2번이 누가 팔찌를 꼈어요? 팔찌는 브레이슬릿이에요. 브레이슬릿. 여기 완씨. 완씨 지금 브레이슬릿 하고 있어요. 그럼 what is the answer? 팔찌를 끼다. 팔찌를 끼는 사람. 완씨예요. 팔찌를 끼다가 베이스폼이에요. 그래서 팔찌를 낀, already done, 낀 사람이 완씨예요. 그 다음 하얀색 바지, 지금 여기 파울로씨죠. 파울로씨. 누가 하얀색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파울로씨. 맞아요. 파울로 씨예요. 이렇게 파란색 바지를 입은 사람. 그 다음 잘했고 넘어갈게요. 유닛 2로 넘어갈게요. 2과 빨리 넘어가야 돼서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 문제를 조금 더 해볼 거예요. 2번은 은 것 같다. 은 것 같다는 언제? 언제 써요? Strong evidence for guess. 그쵸. Guessing. In guessing. 우리가 추측할 때, 추측, guessing 할 때 형용사, adjective는 은 것 같다. 은 것 같다. 그 다음 verb, 동사는 는 것 같다. 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동사는 past tense가 또 있어요. 은 것 같다. 맞아요. 은 것 같다. 그래서 잠깐 다시 설명하면 guessing, 추측할 때 adjective는 뭐 어떻게 했어요? adjective는 은 것 같다였죠. 네. 동사 verb는 는 것 같다. present tense에서는 는 것 같다. 그다음 past tense에서는 은 것 같다. 맞아요. 여기서는 또 past tense가 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자 지금 뭐 바쁘다, 춥다, 좋다, 복잡하다, 아프다, 괜찮다는 다 adjective, 형용사예요. 그러면 he, it seems that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바쁜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요. 춥다?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하다. 복잡하는 것 같아요. 아프다.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받침이 있으면 은 것, 받침이 없으면 는 것. 일레귤러 폼만 잘하면 되고. 근데 애젝티브는 그냥 은 것 같다 하면 되는데 동사는 지금 보니까 한스 씨가 미나 씨를 좋아해. 근데 그냥 guessing이야.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지금 좋아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고. 그다음에 아마 전에 before 좋아했어요. 이거 많이 추측. 그러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은것 depends on 받침 좋아한 것 같아요. 같아요. 미나 씨는 매운 음식 spicy food 잘 먹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I think she eat well 지금 하면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잘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 seems that 자는 거 그러면 자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 추측은 는 것 같아요. 과거 상황 추측은 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adjective도 아까 우리 잠깐 아미라 얘기했는데 은 것 같아요 말고 을 것 같아요 있었죠. 기억해요? 네. 언제 을 것 같아요 썼어요? Guessing with weak evidence. No strong evidence. Strong evidence. Which one is strong evidence? 는 것 같다. 은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바쁠 것 같아요는 그냥 something not happened yet. 바쁠 것 같아요. 지금 네. strong evidence는 은 것 같다. 신발을 사려고 샵에 갔어요. 근데 그 신발을 내가 신었어. I tried. 네. 근데 seems that small 하면은 작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신발을 안 신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looks like smaller 하면 네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weak evidence일 것 같다. strong evidence는 은 것 같다. 잘 네. 기억했어요. 네. 그다음 워크북 잠깐 가볼게요. 선생님 스크린을 봐도 되고 좀 불편한 사람은 자기 책 봐도 되는데 if you see your book 그 답 보지 마세요. Do not see your old answer. 제 책은 답이 없어요. 아, 그러면 봐도 돼요. 페이지 워크북 네. 20페이지. 네. 페이지 20페이지에 밑에 보면 이 가게가 저 가게보다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다, cheap이에요. 이 옷이 작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맵다, irregular form이에요. 어떻게? 매운 것 같아요. 그렇지, 매운 것 같아요. 무겁다는? 무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멀다는 어떻게 돼요? 멀다. 먼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그렇지. 먼 것 같아요죠. 멀다에서 느브스 받침 오니까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네거티브 폼을 봐야 돼요. 지 않다. 지 않다 하면 네거티브 폼이지만 좋다 할 때 adjective예요. 그러면 좋지 안. 여기에 안 have 받침.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잔 씨가 오늘 바쁘지 않다.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스 씨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noun이 있어요. noun. 저 사람이 학생이다. 학생이다. noun일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 noun? noun combined 인 것.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다.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한스 씨 친구이다.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다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oun은 항상 이 그 adjective하고 다르죠.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분이 좋다, 춥다, 바쁘다, 걱정이 많다. 다 ending이 adjective예요. adjective. 그러면 은 것 같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볼게요. 피곤하다, 작다, 멀다, 춥다, 다 은 것 같아요인데 누구 책 소리 너무 크게 나요. 죄송합니다. 쌤. 재미있다는 있다 없다 엔딩은 follow 는 동사 verb이에요. 이분도 adjective 있다 네. 없다 엔딩은 follow 버브를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아까 선생님 잠깐만 네거티브 폼 잠깐 한번 볼게요. 네거티브 폼이 형용사는 지 않다. 바쁘지 않다. 그 다음 가지 않다. 먹지 않다. 춥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자, 지금 바쁘다, 가다, 먹다, 춥다, 복잡하다 하면 adjective하고 verb하고 믹스되어 있어요. 믹스되어 있는데 엔딩은 지 않다, 지 않다, 지 않다, 다 엔딩이야. 그러면 바쁘지 않다, it seems then 어떻게 추측해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다는? 가지 않다.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안은 or 안는? 안은. 안은 앞이 지금 동사예요. 동사예요. 이거는 동사는 even though add지 않다 해도 뒤에는 는 것 같아요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 않다는 same but have to check front of 지 않다. If 바쁘다는 adjective. So, 지 안 next adjective rule. 근데 가다는 verb. 지 않다 next verb rule. Understand? 네.
이해되죠? 네. 어, 그래서 네. 먹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동사는 동사 룰이어야 돼요. verb는 verb 룰. 이분도 adjective form. 그러면 춥지 않다는 어떻게? 춥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춥다는 adjective예요. 그래서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복잡하지 않다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재미있지 않다. 재미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은 or 안는? 안은. 안는. 안는. 는. 재미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재미 보통 말할 때는 재미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룰을 하려면 아는 것 같아요로 많이 써요. 그래서 재미있다는 원래 verb 룰이죠. 있다 없다만 하면. 네. 어, 이건 너무 complicated 하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어, 어, 오케이. 이거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 없어. 왜냐하면 네. 둘 다 쓰니까 그냥 클리어하게 아까 재미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미있는. 어, 요것만 기억하세요. 있다 없다 엔딩은 follow verb 를. 그다음 지 않다. 이분도 negative form. adjective는 ending adjective인 것 같다. verb는 동사 verb 를. 이해돼요? 그러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가지 않는 것 같아. 안 돼. 가지 않는. 어, past tense. 그렇지, past tense. 어. 네. 이거 지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present tense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어제 안 간 것 같아. 복잡하죠? 조금. 어, 조금 복잡한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adjective는 은 것 같아. 다 normally 룰은 것 같아. 근데 verb는 present tense, past tense 있어요. 그래서 present tense는 는 것, past tense는 은 것. 됐어요? 네. 네. 어, 그러면 다시 워크북으로 갑니다. 워크북에 우리 아까 벌브에서 뭐 앤디 씨가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다. 벌브 다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다 하면 먹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걷다 걷는 것 같아요. 어, 집에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옆방에 사람들이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어, 투안 씨가 저분을 알다 아는 것 같아요. 어, 아는 것. 여기서 irregular form이죠. 알다 하면 아는. 밑에는 살다예요. 파울로 씨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irregular form 잘할 수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 present or past 현재 과거 하는 거예요. 리엔 씨가 어제 집에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왜? 어제니까. 어제는 past tense예요. 어, 그 다음에 2번 수잔 씨가 오늘 아침을 안 먹는 먹은 먹는 아침 먹은 것 같아요.
넘버 1, 1번, 2번 어떤 거? 1번 2번 2번이지 2번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아침에 오늘 아침은 already past 오늘 아침은 past예요 so maybe she didn't eat breakfast 일찍 점심 먹으러 갔어요 happening in the past past tense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today 먹는 하면 안 돼요 네 먹은 거 그 다음에 3번 한스 씨가 조금 전에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마신 것 before past tense예요. 마신 것 같아요. 책상 위에 한스 씨 커피잔이 있어요. already drank죠. 그래서 이것도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네. 이제 문제 줄 때 이렇게 잤다, 싸웠다, 찍었다 이러면은 past tense죠. past situation. 그러면 combine 할 때 어제 늦게 잔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수잔 씨가 어제 제니 씨하고 싸운 것 같아요. present 아니 베이스 폼에서 싸운 것 같아요. 베이직 폼에서 써야 되죠. 싸운 것 같아요. 그다음 초안 씨가 여행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찍은 것 같아요. 그렇지 찍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지훈 씨가 어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았다. 놀았다요. 그렇지. 논다. 일레귤러 폼이니까 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램핑 씨가 어제 등산 가서 많이 걸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past tense로 걸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옆에 보케브러리 먼저 봐야 돼요. 친구를 만나다. 아니요. 창문을 닦다는 무슨 뜻이에요? meaning. close the window. 클린이에요. 클린. 클린 the window. 닦다하고 닦다하고 다르죠? 네. 그다음 음악을 듣다, 음식을 만들다. 다 알고. 그러면 여기서 1번 제임스 씨가 어제 뭐 한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홍대 앞에서 놀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리엔 씨가 어제 뭐 한 것 같아요? 밑에는 닫을 것 같아요. 창문은 탄 것 같아요. 닫은 것 같아요. 닦은 것 같아요. 창문을 닦은 것 같아요. 왜? 밑에 리엔 씨 방 창문이 깨끗해요. Window very clean. 그래서 창문을 닦은 것 같아요. 1층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리엔 씨가 아까 음식을 만들다 해야 되니까 만든 것 같아요. 아까 음식을 만든 것 같아요. 일레귤러 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밑 뒤에 가서 또 보면 일하는 것 같아요. 읽다. 읽는 것 같아요. 패스트는 읽은 것 같아요. 쓰다 쓰는 것 같아요. 패스트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듣다 듣는 것 같아요. 그다음 패스트 들은 것 같아요. 놀다 노는 것 같아요. 아까도 했죠. 노는 것 같아요. 패스트는 노는 것 같아요. 일레귤러 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케브러리 문제도 나와요. 보케브러리 지금 여기 페이지 워크북 27페이지예요. 27 옆에 보면 싸우다 무슨 뜻이에요? 미닝 Fight. Fight. 수리하다.
Repair. 화를 내다. Angry. 웃다. Smile. 힘이 없다. No energy. 자, 그러면 1번. 소라 씨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둘 다 오케이. 그럼 문이 고장 나서 열 수 없어요. 문을 수리해야 해요. 그렇지. 고장 나다 뭐예요? Broken. Out of service, out of order. 그래서 열 수 없어요. Cannot open. 그래서 문을 수리해야 해요. 그다음 앤디 씨는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 뭐 안 할까?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서 지금 싸우지 않아.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굿 퍼스널리티고 지 않아요니까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Not fight. 그다음에 4번. 제 친구가 늦게 와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싸우다를 하려면 싸우다 앞에는 하고 해야 돼요. 한테 하면 안 돼.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네, 친구하고 싸우다 친구하고. 하면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래서 앞에 있는 한테 하고 이런 단어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보케브러리가 있죠. 첫 번째 느낌 뭐예요? Feeling. 그 다음에 울다. Depress. 울다는 cry지. Oh, cry.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쌤. 어, 돌아가시다. Pass away. 그렇죠, pass away. 그 다음에 젊다 뭐예요? 젊다. Young. 영이에요. 때문에? Because. Because. 어, 때문에는 because인데 앞에 보통 noun이 와야 돼요. Noun 때문에. 아니면 adjective나 verb가 오려면은 adjective, verb, 기 때문에. noun은 그냥 때문에 오면 되고 adjective나 verb가 오려면 기 때문에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뭐였죠? Freely. 그러면 1번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을 갈 수 없었어요. 비 때문에. Because of 비 소풍을 못 갔어요. 소풍 뭐예요? 네. 소풍. 피크닉. 그렇지. 2번 어제 영화를 봤어요. Watch the movie. 그 영화가 너무 슬퍼서 극장에서 많이 울어요. 프레젠트잖아. 울었어요. 어제 울었어요. 패스트 텐스. 그다음 3번.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이 느낌을. 그렇지. 여기서는 느낌. 느낌을 말한 필링을 말하는 단어예요. 단어는 뭐지? Vocabulary. 어,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이제 할머니를 만날 수 없어요. 돌아가시단데 아서 어서 because meaning이니까 돌아가셔서. 선생님. 네. 바스텐 아니고요. 돌아가셨어. 아니.
아서 어서 can not combine with past tense. 그다음 5번 강남역은 뭐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젊은 스펠링은 이렇게 쓰고 프로넌시에이션은 젊은. 그래서 다른 거 뭐 여기 보케브러리 몰라요 하면 체크해봐야지. 느낌 noun 울다 안 되고 뭐뭐 사람 어떤 사람 돌아가신 사람 젊은 사람 때문에 사람 자유롭게 사람 다 안 돼요. 그냥 젊은 사람 only okay. 그 다음에 next 여기서 보케브러리 또 볼게요. 남다 뭐예요? 남다 remain. 어, 돈을 썼어요. I spend money and then 돈이 remain 남았어요. 남다 보이다는 뭐예요? Show be seen. 그다음 교통사고 accident. 공사하다 construction. 움직이다 move. 결혼식 wedding ceremony. 오케이. 그럼 1번 교통이 복잡해서 차들이 교통하면 트래픽 복잡하다. 트래픽 very traffic jam. 차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지 않다 앞에는 adjective나 verb만 올 수 있어요. only. 그러면 남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공사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Which one? 움직이지 않아요. 트래픽 잼이에요. 트래픽 잼. 네. 그래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 Not move. 그 다음에 2번 사거리에서 뭐뭐가 이가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맞아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다. 이거 트래픽 액시던트예요. Have traffic accident. 그 다음 3번 저 길로 가지 마세요. Do not go that road. 요즘 this day 뭐예요? 공사해서. 공사 construct. 공사해서 길이 많이 막혀요. 막혀요. It's a traffic jam. 그다음 지훈 씨는 눈이 아주 나빠요. 눈이 아주 나쁘다. Meaning? Eyesight not good. Bad.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if he didn't wear the glass,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돼요. 보여요. 뭐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5번. 수업이 1시에 끝나요. 지금 12시 40분이에요. 수업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Already 이거는 지금 남았어요로 봐야 돼요. Remained 20 minutes. 20분 남았어요. 됐죠? 자, 네. 3과 갑시다. Unit 3 빨리 할게요. 그 after 다 하고 finish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해도 돼요. If you have any question, 알게요. 선생님한테 하세요. 네. 우리 을 것 같다. 을 것 같다는 아까 미래 동사 할 때 형용사 present form
다 했죠. 동사 프레젠트 폼은 뭐였죠? 는 것. 는 것. 갔다. 패스트 텐스는? 는 것. 는 것. 갔다. 그다음 퓨처 텐스는? 을 것. 을 것. 갔다. 네. 그럼 퓨처 텐스는 을 이렇게 갔다 해서 아직 비가 안 와요. 근데 하늘 보니까 구름이 막 오고 있어. 그러면 비가 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내일 아마 출장을 가요. 그러면 출장을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읽다 하면 퓨처 텐스로 읽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만들다 하면 만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네, 다시 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들 것 같아요. 리을 받침은 엘 받침은 으 넥스트에 으 필요 없어요. No need. 그래서 만들 것 같아요. 퓨처 텐스 그러니까 아까 는 것 프레젠트, 은 것 패스트, 을 것 퓨처 텐스. 이거 알면 되고 문제는 풀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고 하다 간접화법 또 나왔어요. 간접화법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합시다. 서제스트예요. 그러면 앤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산책하자고 했어요. 오! 선생님 책 안 보여줬구나 또. 아.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자고 했어요 하면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합시다. 산책하자고 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사하러 갑시다. 같이 중국 음식 먹어요. 어제 먹었으니까 다른 식당에 가요. 식사한 다음에 좀 걸읍시다. 다 suggestion이에요. 그럼 1번. 수환 씨가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스 씨가 같이 중국 음식 먹자고 했어요. 네, 먹다니까 중국 음식 먹자고 했어요. 했어요는 already said, already 말했어요. 그래서 자고 했어요. 리엔 씨가 중국 음식은 어제 먹었으니까 다른 식당에 먹자고 했어요. 여기 다른 식당 가요니까 가자고 했어요. 그렇지, 가자고 했어요. 제니 씨가 식사한 다음에 공원에서 좀 걸읍시다. 네, 걷자고 했어. 자고 했어요도 항상 베이스 폼에서 찾아야 돼요. 베이스 폼 컴바인 자고 했다. 그러면 워크북 다시 36페이지 가봅시다. 워크북 36. 자고 하다. 여기서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산책합시다 하면 베이스폼 뭐예요? 산책하다. 산책하다가 베이스폼이죠. 그 다음 딜리트 다 하고 자고 했어요. 맞아요. 네. 2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읍시다. 베이스폼? 먹다. 먹다. 그럼 여기는? 먹자고 했어요. 3번은 날씨가 좋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요 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놀자고. 그러니까 놀자고. 놀다. 놀러 가다. 놀러 가자. 어, 그래서 놀러 가자고. 가자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오밋 하면 안 돼요. 놀러 가다 했으니까 놀러 가자고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같이 좀 걸읍시다. 읍시다에서 걷다 베이스 폼이죠. 그러면 뭘까요? 같이 좀 걷자고 했어요. 했어요. 걷자고 했어요. 됐죠? 어, 걷다 걷다가 베이스 폼이니까 같이 불고기를 만듭시다. 만들 불고기를 만들자고 했어요. 만들다가 베이스폼이에요. 그러면 만들자고 했어요. 어,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면 네거티브 폼 있어요. 네거티브 폼. 비가 오니까 나가지 맙시다. 하면 우리 이거는 어떻게 했죠? 나가지 지 말지 지 말자고 지 말자고 했어요. 이게 네거티브 폼이에요. 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라 힘드니까 요리하지 맙시다. 이거는 요리하지 말 요리하지 말자고 했어요. 요리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다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진 찍지 맙시다. 사진 찍지 말자고 했어요. 사진 찍지 말자고 했어요. 아이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어, 어때요? 지금 스피드 너무 빨라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네. 선생님 리뷰 천천히 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이제 배운 거니까 이번에 리뷰 그냥 3과 빨리 하고 집에서 자기가 복습 좀 하고 시험 보는 걸로 그냥 세 클래스만에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워크북 가서 아, 밑에 어 여기서 자고 하다 보면 이제 만나다 만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폼은 지 말자고 했어요. 먹다 먹자고 했어요. 먹자고 했어요. 어 그 다음 지 말자는 먹지 말자고 했어요. 듣다 듣자고 했어요. 그다음 듣지 말자고 했어요. 놀다 놀자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 말자 놀지 말자고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3과 마지막 그래머가 반말. 반말로 바꿔. 아. 캐주얼 스피치. 우리 왔어요, 네. 왔어요. 이거 다 배웠는데 먼저 일단 반말 한번 봅시다. Adjective verb에서 present tense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이런 걸로 아요, 어요를 어떻게 바꿨어요? 아요, 아, 어. 아요, 어, 어요, 해, 하, 해요, 아, 어, 해. 그렇죠. 그냥 아, 어, 해. 어, 해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past tense는 왔어요, 왔어요, 했어요는 왔어, 왔어, 했어. 왔어, 왔어, 했어. 맞아요. 그럼 future tense을 거예요는 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을 거야. 저, 을 거야. 이거 퓨처 텐스예요. 그래서 보통 adjective는 을 거야가 guessing, 추측 폼이고 퓨처 텐스는 verb만 돼요. 근데
verb의 future tense는 을 거예요가 polite form이고 을 거야 이게 반말이에요. 반말. 그러면 자,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었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추워요.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여기 noun도 있어요. noun. 저는 학생이에요. 이거 반말로 학생. 어떻게 바꿔요? 나는 학생이야. 학생이야. 그렇지. 나는 학생이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요리사예요. 요리사 하면 나는 요리사. 요리사야. 야가 돼야 되죠. 받침이 있으면 이야. 없으면 야. 야. 그다음 야 한 야. 유해. 그다음에 저는 학생이었어요. 하면 나는 학생이었어. 나는 학생이요. 학생이었어. 그렇죠. 이었어. 요리사였어요. 하면 였어. 나는 요리사였어. 요리사였어 하면 돼요. 날씨가 추웠어요. 하면 날씨가 날씨가 추웠어. 그렇지. 그냥 추웠어 하면 되고 추워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 Present tense.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내일 학교에 갈 거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퀘스천도 날씨가 추워요? 하면 이거 반말도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 이렇게 추워. 하면 되고 이거 저 이것도 나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저는 네. 학생이야. 이거 이상하죠? 그쵸. 네. 저 바꿔야 아, 되고 네 아니요 이것도 어 yes 어, 그렇지. 네는 어 아니면 응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응 하면 되고 아니요는 아니 하면 돼요. 아니 반말 잘하네. 반말을 더 잘하네. 드라마를 많이 봤나?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뭐 소라가 친절해요 하면 춘절해. 춤을 잘 춰요 하면 춤을 잘 춰. 그러니까 요 요를 딜리트 하면 돼요. 잘 춰. 마음이 잘 춰. 마음이 넓어. 그렇지. 그다음에 바빴어요. 이것도 바빴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찍 잤어요. 잤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요를 딜리트하면 반말이 되고 퓨처 텐스도 내일 소라를 만날 거예요. 만날 거야. 소라하고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를 볼 거야. 저녁을 먹을 거예요? 먹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퀘스천도 똑같아요. 퀘스천. 지금 뭐 해요? 지금 뭐 해?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어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 배웠어. 그 다음 언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언제 점심을 먹을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나온인데 받침 있으면 핸드폰 이야. 모자 노 모자. 받침은 모자 야. 야. 가방 이야. 카메라 이야.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이야. 없으면 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신촌이야 하면 신촌. 여기가 신촌이야? 아니야, 신촌이야? 신촌이야? 아니지. 이제 신촌이야. 아니야. 그게 어디야? 신촌? 그렇지. 자, 1번 어디야? 보세요. 1번. 월요일이야. 네. It's Monday죠. 그럼 퀘스천이 무슨 어디야? 요일이야? 그랬죠.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2번은 여기가 어디야? 그렇지.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가야 돼. 어디야? 3번은 전화번호가 뭐야? 보다 한국에서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이렇게 번이야. What is your number?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그냥 전화번호가 뭐야 해도 돼요. 하지만 노멀리 한국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응, 아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오세요. 이거는 이제 반말인데 order form이에요. order form. 오세요 is 똑같아요. 지금 바쁘니까 오후에 와. 와. 아, 오후에 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국 문화 책을 읽으세요. 근데 반말은 책을 읽어. 읽어. 그렇지. 책을 읽어. 읽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써. 써. 명령 오더는 써. 연필을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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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 소풍 갑시다. Suggest form이에요. 읍시다. 근데 이거는 소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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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죠. 자 or negative form은 지 말자. 자 지 말자. 그다음 2번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하면 같이 점심을 먹자. 먹자. 오케이. 날씨가 좋으니까 걸읍시다. 날씨가 좋으니까 걷자. 그렇지. 베이스 폼에서 걷자 해야 되고 그 다음 시험이 끝났으니까 같이 놉시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놀자.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재미없다고 하니까 보지 맙시다. 그 영화는 재미없다고 하니까 보지 말자. 그렇지. 보지 말자. 자. 그래서 suggest form은 자 or 지 말자. 말자. 지 네. 말자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자. 대명사라고 나, 너, 내가, 너한테, 너도, 내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어야 되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표를 두 장 샀어. 좋아. 이거 내는 you예요. you. 네. 알아요? 네. I 하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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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I. 그 다음에 내, 내가 하면 you. you. 그래서 내가, 내가 표를 샀으니까 내가 저녁을 살게. 그 다음에 이게 your 가방이야 하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 너는? 너. 이게 가방. 너는? 너. 네 가방이? 원래는 네. 너의 해야 되잖아요. 너의 가방. 근데 이게 네. 너. 네. 네. 아니야. 아니. 네. 네. 네 가방이야. 네. 우리가 쓸 때는 내 가방이야 라고 하고 보통 네. 이제 막 발음할 때는 이게 네 가방이야 이렇게 네.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답이에요. 네. 그 다음 밑에. 내가 아까 너한테 전화했어. 왜 안 받았어? 너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한테죠. 한테. 너한테.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그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어, 너도 같이 가자 됐죠. 나는 테니스를 좋아해. 그다음 너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 그렇지. 너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 나는 수영을 좋아해. 어, 그다음에 마지막 친구를 부를 때 봅시다. 친구를 부를 때 한국에서는 이름 뒤에 야, 왈, 아를 붙여요. 근데 현우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현우야 야가 돼요. 받침이 없으면 현우야. 근데 여기 지금 밑에는 지훈이. 지훈이는 지훈아. 어, 맞아. 지훈. 아. 이름을 부를 때 받침이 있으면 야. 아, 아. 받침이 없으면 야. 야. 어, 이렇게 엘리자베스야. 그렇지. 엘리자베스야. 엘리자베스야. 니나야, 태호야, 뭐 엘리자베스야 하고 정아, 이민아. 정씨는 정아요? 총아 해야지. 정아. 아. 총아, 이민아 이렇게 돼요. 민아. 어. 그다음에 보케브러리만 빨리 봅시다. 네. 어디로? 자. 민수는 친절하지만 말이 없어. 민수 동생도 친절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어, 말이 하지 없어. 않아. 두 사람 친절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성격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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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지. 자, 잘 봐 봐요. 달라. 친절하지만 말이 많이 없어. 많이 없어. 민수 돈 민수 동생도 친절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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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가서 3만 원 짜리. 이거 짜리예요. 짜리. 짜리. 자리는 시트야, 시트. 그래서 3만 원 짜리. 짜리. 3번.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금 정말 네가 뭐 좀 잊어버려서 속상해. 그렇지. 속상해. 속상. 심심해는 뭐예요? 심심해는.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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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번. 나도 그런 전자사전을 사고 싶어. That kind of dictionary. 어디에서 팔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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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고. 팔려는요? 팔려는 be sold인데 이게 어디에서 팔아? sold. 어, 잘 팔려. 이 depends on the situation 다른 걸 써야 돼요. 이거 passive form이어서 레벨 어, 레벨 4에서 배워야 돼요. passive form은. 그다음 보통 토요일에는 길이 많이 막혀.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길에 차가 없어. 그다음 뭘까? 이상해. 이상해. 그렇지. Not 이상해. normal이잖아. Not normal. 그러니까 이상해. 어, 이상해. 어. 복잡하면은 same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많이 막히는데 오늘은 차가 없어. 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ocabulary 마지막. 앨범 뭐예요, 앨범? 앨범. 앨범. 어, 포, 포토 앨범. 부탁하다. Please. Choose. 어, ask. Ask. Favor. Ask a favor. 음료수 beverage. beverage 데려오다 데려오다 bring carry 어, carry bring 비밀 secret secret 남다 비밀 알라 어 자 그러면 1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 이야기는 비밀이야. 그렇지. 비밀이야. 2번 앤디가 어제 하숙집에 한스를 데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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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해야지. 반말. 저녁 먹었어. 데려왔어. 데려왔어. 어제 데려왔어. 어, 같이 저녁 먹었어 했으니까 데려왔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다음 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어. 그 중에서 스페인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지금도 남아. 남아. 지금도 남아. 계속 남아 있어. 지금도 keep
그러니까 남아. 일본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 타쿠야한테 부탁해봐. 부탁해봐. 그렇죠. 부탁해봐. 부탁해봐. 도와줄 거야. 사이다 콜라 주스는 음료수야. 음료수야.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1, 2, 3과 빨리 리뷰 다 했어요. 자기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집에서 연습하고 다음 주에 4, 5, 6 오늘처럼 단어, 보케브러리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또 문법 리뷰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보케브러리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리뷰할게요.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